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스크랩 개론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 스크랩 개론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강의에서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만의 상자를 하나를 만드는 게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정말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종이들이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다꾸에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아예 그거를 강의의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저희가 이 강의를 빌어서 여러분들께서 만들게 될 상자는요. 이름하여 요것입니다. 나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하여 아, 이거 어디에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요 점점점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에 그 어떤 종류의 종이를 넣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감 없게 아, 이거 쓸수 있나? 아, 이거 예쁜가? 이거 남들이 보기에도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점이기 때문에 약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이든지 간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상자에 넣어서 종이 박스 안에 종이가 들은 박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상자에는 양이 들어있었는데 저희의 종이 상자에는 종이가 들어있는 셈이죠. 말 그대로 종이 상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종이 상자에 넣을 종이를 찢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아, 종이를 찢으면 그냥 손으로 찢으면 됐지. 뭐가 방법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시면, 그래도 기왕 찢을 거, 이 점점점에 걸맞는 종이를 찾아서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종이를 찾아서 찢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2-1강인데요. 2-2강에서는 제가 만든 저의 종이 박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아, 요 정도 수준의 종이가 요 박스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요 박스에 넣는 종이의 형태라든지 그런 거는 이런 식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감을 얻어가시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그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박스를 만들기 위해 종이를 찢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르는 거 아니고요. 아직 찢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모아다가 그냥 일단 어디 클립 같은 거에 이런 판때기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 회사에서 쓰는 못생긴 클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워서 일단 보관을 해놓으시면 또 얼마 뒤에 3강이 올라갈 예정인데 3강에서는 종이를 자르는 방법과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종이를 잘라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상자 안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첫 번째의 짧은 영상 저의 이제 뭐랄까, 바람인데요. 짧길 바라는, 영상에서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종이를 찢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관리 감독 하에 종이를 찢으실 예정이니까, 만약에 집에 이런 잡지, 홍보지, 기타 등등, 제가 분명 여러분들께 모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이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많이들 모아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네. 그래서 그 종이를 갖고 오셔서 저와 함께 찢으면서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뭔가 찢어서 제 다이어리에다 붙이고 싶은 홍보지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LM이라고 하는 아트 앤 컬처 홍보지입니다. 그래서 그 꼬뮌이라고 하는 동사무소에 가면 이게 이제 분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와 하고 그다음에 그 벨기에와 인접한 프랑스
도시들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홍보하는 홍보 잡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무슨 매년 요 페스티벌을 해요. 무브먼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뭔가 그이 율동이 아니고 댄스, 네, 댄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맨파, 뭐, 그 뭐죠, 우파. 네, 우파 맞나요? 네, 아무튼 그런 댄스는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예술적인 현대무용 페스티벌 같은 건데, 네, 그거랑 관련해서 또 이렇게 홍보지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역시나 이런 댄스 공연을 주로 하는 떼아트라고 하는 시어터, 네, 시어터에서 낸또 홍보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라서 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익히 아실. 사실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했는데, 근데 종이니까, 그리고 제가 공짜로 얻어온 종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라이프웨어 매거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네, 그런 당연히 홍보 잡지고요. 이것도 저는 유니클로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네, 오, 이거 좀 괜찮은 종인데 싶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되게 유럽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옷은 유니클로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뭔가 끼어있는 종이는 제가 이거 엔트워프 여행 갔다가 가지고 온 잡지거든요. 그래서 엔트워프 여행에서 모았던 종이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놔서 중간중간에 종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살짝 무시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건 또 작년에 있었던 클라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네, 역시나 또 무슨 페스티벌에 대한 홍보지입니다. 음악 페스티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어느 컬처 센터, 네, 문화센터 홍보지인데, 네, 이것도 내용이 또 좋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요, 같이 종이를 찢는 건데요. 당연히 아무 종이나 막 찢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자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 종이나 막 찢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를 그러면 찢어서 다꾸에 활용을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주 쉬운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해서, 네, 이름하야 전경 후경 이론인데요. 약간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아마 대학 학창 시절에 미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전경과 후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조금 아신다면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경은 말 그대로 창피한 글입니다. 네. 이게 전경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얘가 전경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왜냐면 후경이 없기 때문에. 전경은 후경이 있어야 전경이 되고, 후경은 전경이 있어야 후경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후경은 뭐냐? 사실 이 뒤에 있는 모든 게다 후경인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기 편하시라고, 네,
구경을 그냥 산으로만 일단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전경에 되게 무섭다. 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전경이고요. 뒤에 있는 게 후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뭔가 이렇게 찢으려고 종이를 찾으실 때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이가 예쁘나, 예쁘냐, 아니냐? 이걸 닦고 쓸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론적으로 이게 앞에 오는 종이냐? 아니면 뒤에 오는 종이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꾸를 하실 때 메모지 같은 거, 마테 같은 거 쓰시잖아요. 네, 그런 거쓸때 메모지는 그러면 전경과 후경 사이에 들어가는 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인 거죠. 전경과 후경 사이에요. 전경은 정말 말 그대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애고, 후경은 정말 말 그대로 맨 뒤에 있는 애입니다. 가운데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가운데 있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다꾸의 층을 여러 겹을 쌓다 보면, 첫 번째랑 마지막은 당연히 정해져 있지만, 가운데 2, 3, 4번째 애는 다 가운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가운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한 다꾸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 가운데에 어떤 종이가 몇 장이 들어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종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운데 넣는 종이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종이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티커, 마테, 메모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구매한 거를 가운데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 굴러다니는 종이는, 요 종이는 무조건 맨앞 혹은 맨 뒤에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종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함께 종이를 찾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서 가위로 자르는 거 아니니까 손으로 찍기만 할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 이 표지, 어떻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아요. 이 오브젝트들이 너무 잘고, 개인적으로 이 표지를 만약에 제가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탑을 전경에다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것만, 탑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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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서 요거를 다꾸의 가장 맨 앞에다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은 요 탑을 맨 뒤에다가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요런 메모지가 요런 식으로 앞에 오게끔 요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표지를 뜯어야겠죠. 근데 이게 표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제가 보기가 좋아서 이게 너무 예뻐서 일단 요거는 요 표지 그냥 그대로 살려야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쭉쭉 보면 되는데 이런 글자들 사실 후경에다가 쓰기 되게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 요 남자분을 제가 다꾸에다 붙일 일은 없겠죠. 이분은 살아계신 정말 리얼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감하게 찢습니다. 찢을 때 그래도 나름 잘 이렇게 공을 들여서 천천히 찢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팍 찢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후경에다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잘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그냥 옆에 띡 던져 놓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몇 장의 종이가 찍혔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꾸에 쓰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전경에 쓰이는 애겠죠. 후경이 아니고. 요런 글씨는 후경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얘는 전경에 쓰일 애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 요 사람, 네, 요 그림, 요거,
오려서 전경에다 쓸수 있죠. 그러면 얘도 뜯어볼게요. 그리고 뒤에 남성분 너무 크시고 너무 다꾸에다가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라 이것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이렇게 모아두실 때 여러분들이 오려낼 페이지를 앞으로 오게끔 해서 차곡차곡 쌓으면 나중에 이거를 가위로 자르거나 이제 후 작업을 할때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그냥 정말 아무렇게나 막 쌓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종이를 여러 장을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여길 쓰려고 했더라. 여길 쓰려고 했더라.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이든 뒤가 됐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모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쁘기는 한데, 네. 일단 패스. 이 아이의 표정 굉장히 예쁜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또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찍고. 저는 차라리 요 아이보다는 요 사람을 이렇게 실루엣대로 오려서 전경에 오게끔 하면 제 다꾸랑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거, 이런 사진 있잖아요. 요런 사진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두 개를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런 집 같은 걸 오려서 이 집을 전경에다 놓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요 사진 자체를 후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슬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요만큼이 이렇게 잘려져서 조금 슬퍼서 기왕이면 공을 들여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 전체 다 후경에다 쓸 거라서 잘라줬고요. 그리고 요 tout rien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all and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 글씨 또 오려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사진, 네, 요것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거 둘다 전경이에요, 여러분. 그쵸? 일단 크기가 작고 볼드 하면은 무조건 전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글자나 텍스트 혹은 뭔가 무늬나 형태 이런 것들은 후경으로 가면 예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려볼게요. 그리고 막 내가 모든 페이지를 다 깨부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거를 뭐 이렇게 한번 쓱 훑고 나중에 더 넣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지금 눈에 차는 페이지만 일단 떼고 나중에 다른 걸또 떼고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모든 걸다 해버리려고 하면 사실 사람이 좀 부담이 돼서 더 압박이 돼서 그걸 좀 못하게 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방정리가 약간 저한테 그런 건데, 네, 이런 종이 스크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라비는 this is 아세 탑이네요. 이게 this is your life라는 뜻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종이도 제가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 그림도, 그리고 요런 요 글씨랑 요뒤 배경색 이런 것도 다 후경으로 넣을 수 있는 페이지라서 일단 굉장히 과감하게 전부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약에 여기서
요 여성분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한 페이지를 다 찢을 필요 없이요. 이미 찢는 단계에서부터 실루엣을 따라서 찢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다꾸를 할 때 요 그 가격표도 이렇게 뒤에다가 넣거나 앞에다가 넣어서 다꾸를 했었는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패스를 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홍보지에서 종이를 또 많이 뜯어냈고요. 그럼 이제 요 클라라 페스티벌 종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건 조금 더 많이 애매한 그런 홍보지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주제가 음악이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된 그런 이미지거든요. 사실 이런 이미지 어디다가 다꿔할 때 쓰겠어요. 뭐 바이올린 음악을 들었을 때, 바이올린 콘서트를 봤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연관성 있게 쓰려면.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막 이런 제목 슈퍼노바 같은 거는 네, 폰트도 특이하고 그래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애매한 페이지들이 많아서 저도 예뻐가지고 이런 폰트가 예뻐서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1년 동안 네, 어디다가 딱히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이런 거 크게 오려서 그럴까봐요. 크게 오려서 전경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그 자체는 굉장히 아까 그거는 제본이 중철 제본이라서 종이를 찢기가 편했는데 요거는 제본이 되어 있는 종이라서 어렵네요. 이런 거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런 거는 쓸만하다. 예, 손으로. 요거는요 여러분 어디다 쓸 수 있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후경에다 넣는 방법, 요것만 앞으로 빼서 전경에 넣는 방법. 요거는 나중에 이걸 오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일단 지금은 찢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노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요 사진을 근데 전경에 쓰기는 살짝 되게 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후경에다 넣고 여기다가 뭔가 이런 다른 것들을 배치해야 될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약간 요런 식으로 나가요. 네, 요런 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메모지를 넣어봤는데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야쿠르트 광고, 여러 가지 광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에 저기를 준 투자를 해준 기업들 광고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여성분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거를 이대로 오려가지고 다꾸에다 쓰면 또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이것도 한번 잘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잘 찢어야 됩니다. 네, 찢고
이게 또 이거구나. 뒷면이 딱한 페이지네. 얘가 찢었는데 얘는 지금 표지라서 종이가 살짝 두께가 달라요. 그래도 이렇게 다꾸에다가 양옆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얘긴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가 또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유니클로 매거진은 나중에 일단 보여드린 걸로 끝을 내고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또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 이게 참 제본이 잘 돼 있어요. 그냥 홍보지인데 아주 제본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인쇄하는 비용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데 무서운 날 쓸 수 있을 수도. 아, 뚜틀리앙 또 있네요. 아까 그 뚜틀리앙이랑 같은 뚜틀리앙인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또 이렇게 혹은 요 밑에도 그래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요 여성분 제가 모르는 분이기는 한데, 요 여성분 눈빛이랑 그다음에 여기 들고 계시는 요 그 뭐죠? 예, 이거 저희 어렸을 때 영어 듣기 평가 시험 같은 거 볼 때 빠르게 그 속도 조절해서 재생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머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뜯어보고요. 멋진 분이네요. 이분도 이분 혼자 쓰면 안 돼요. 이 여기까지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멋있어서 여기까지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조합해서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색감이 같기 때문에 네, 조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시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갑자기 책상에 있어서 보여드린 요 익시트 마테랑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슬픈 거예요. 이 페이지를 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망쳐버렸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아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는 또 잘 모르겠어서 패스를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막 뜯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거의 다 전경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요렇게 뜯으면 요렇게 잘라서 앞에다 붙일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이고요. 얘 앞이고 이런 애들은 뒤에 쓸 수 있겠죠. 색감만 가지고 오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요것도, 근데 요거는 크기가 너무 크거든요. 이 원이랑 이게 크기가 커서 얘는 아마 후경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아저씨는 앞에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오려낸다면 요거는 앞에 위치할 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포인트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전경 후경이 잘 구분이 안 간다 라고 하시면 아까 저의 굉장히 못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네. 요런 사람이 전경이고 이 사람의 뒤에 있는 게 후경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메모지나 마스킹 테이프나 스티커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앞에 올 애가 전경이고 그 뒤에 가는 애가 후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벌써 30분이 됐는데, 영상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종이를 뜯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영상이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종이를 뜯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모으셨으리라 제가 믿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뜯으시면 되고, 그럼 저도 계속해서 뜯을 예정이고, 그러면 종이를 뜯는 동안 뭔가 노래를 듣거나 다른 것을 하면 좋겠죠?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또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 두 번째 영상으로 가셔서 저의 그, 아, 어디다 쓰려고, 아, 이거 어디다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박스를, 네, 이 박스를 함께 봐주시면서 종이를 찢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종이를 찢고, 자르지는 마시고, 저희 자르는 건또그 다음 3강에서 함께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2-1강이 끝이 났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출석 체크는, 댓글에 조교가 하고 있을 예정이고, 네, 좋아요와 댓글로 출석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2-2강에서 만나요. 안녕.